청년들 사이에서 탈모인의 성지라고 불리는 병원에 왔습니다. 싼 값의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진료를 받아보겠습니다. 30여 분 기다린 후 증상을 말하자 6개월치 탈모약을 지어줍니다. 20대부터 30대 청년층에게 탈모는 말 못할 고민입니다. 10년 때다가 한번 손을 헹궈봤는데 머리카락이 이 정도면은 이건 무조건 탈모다 해서 바로. 실제 탈모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23만여 명 가운데 30대 비중이 22.2%로 가장 많았고 20대도 20%를 넘었습니다. 취업이나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이나 오염 같은 그런 환경 변화 이런 원인 때문에. 문제는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치료비입니다. 먹는 약의 경우 6개월치가 많게는 15만 원이나 듭니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지원을 위한 자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와 서울 성동구는 각각 연간 최대 200만 원과 20만 원 한도에서 먹는 약값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선 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형평성이죠. 급여가 안 되는 질병 중에 예를 들면 탈모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뭐 라섹이나 라식을 지원하는 게 더 기능한 거 아니냐. 시의회에선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닥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대선에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공약을 내놓아서 화제가 된 바 있었죠. 이번에는 서울시의회가 청년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탈모 환자에게 먹는 치료약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청년 1만 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약의 종류에 따라서 연간 12억에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의 심의 의결을 거친 뒤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구광역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탈모 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너?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민주당 청년선대위의 건의를 받아 공약화 검토에 들어간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이재명 후보는 진지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체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요. 재작년 기준 탈모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23만 3천여 명. 이 중 2030 세대의 비중이 42.9%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2030 표심 공약에 나선 민주당.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까지 여는 등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한정된 건강보험 예산을 생명이 걸려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 아닌 탈모 질환에 투입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존 정부 복지 기조와도 상충합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지난 4년간 백혈병, 췌장암 등 중증 고액 질환에 건보 재정을 집중 투입해왔습니다. 일각에선 비싼 탈모 치료제 가격 자체를 조정하는 게 방안일 수 있다고도 조언합니다. 참조 가격제에 준하는 약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약가를 인하해서 사실은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국민당 후보도 건강보험 적용이 해답은 아니라며 약가 인하와 신약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으로 남지 않기 위해선 보다 섬세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탈모약 보험 적용 공약, 건강보험 재정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후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재정 부담도 거의 안 되고 대개 한 7,800억 정도 들 거라고 하는데. 이 후보 발언의 근거는 민주당 선대위 박주민 의원의 발언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탈모약 시장 규모는 1,200억 원 정도인데 건강보험으로 약값 일부를 대준다고 가정하면 국가 부담액이 700억 원 내외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후보가 말한 7,800억 원은 75조 원 건강보험 재정의 0.1%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법에는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도 급증한다는 겁니다. 최대치를 가정해 탈모 인구를 1천만 명으로 단순 계산할 때 모두 먹거나 바른다고 하면 연간 3조 6천억 원이 추가로 든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 탈모 인구 1천만 명도 정확하지 않은 수치라는 게 건강보험공단 설명입니다. 근거자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탈모약은 몸 아파서 먹는 게 아니라서 구입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같은 탈모 환자라도 누구는 가격 떨어졌네 하면서 먹겠다고 할 거고 또 누구는 그냥 살지 뭐 이러면서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용을 추정할 데이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저희 사실은 팀의 판단입니다. 탈모 보험 공약에 관심이 높은 건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탈모 스트레스, 사회적 비용일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통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공론화가 너무 앞서면 기대치만 높일 수 있겠죠. 공론화와 함께 정밀한 데이터 분석 역시 제시돼야 할 겁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을 내비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천만 탈모인 들썩였죠. 네. 이재명 후보가 이 공약으로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해서인데요. 탈모인 천만 명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탈모로 이 진료를 받은 사람만 23만 3천 명입니다. 23만 표심 노린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상대로 이 탈모인들 반응 뜨거웠습니다. 탈모 커뮤니티엔 천만 탈모인의 희망이 역대 최고 공약이다. 일단 찬성한다 같은 이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물론 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많죠. 탈모보다 이 생명이 걸린 희귀 난치성 질환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된다. 미용, 성형, 피부과 치료와 형평성 문제 생긴다. 또 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만에 하나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황이 오면 환자 부담 줄어들면서 이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당장 정치 테마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탈모 치료제 회사 주가가 많게는 21% 넘게 올랐고요. 탈모 샴푸 회사도 최대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이 공약에 대해서 이제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을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퓰리즘 정책이다. 뭐 이런 식의 좀 비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건강보험이 만약에 탈모 치료제 적용이 되면요. 얼마나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 지금 현재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응이 뜨거운 겁니까? 네, 지금 탈모 치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탈모 치료제인데요. 뭐 이식수술이랑 비교를 해봐도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이죠. 물론 이 모든 탈모가 건강보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스트레스성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탈모같이 병적 탈모는 건강보험이 되고요.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는 미용 카테고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험이 적용이 되면 보통 약값세인 30% 정도만 환자가 내게 되는 거거든요. 약마다 이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한 달 약값이 평균 4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하면 3분의 1 정도 되는 1만 원대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에 모발 이식 시술까지 확대가 된다 이러면 대략 400만 원 중반 정도 되는 비용이 100만 원대 초반으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공약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고요. 건강보험이 최근 이 수년 동안 적자가 쌓이면서 2025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 기존 정부 복지 기조와도 상충되죠. 이른바 이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자는 건데 지난 4년간 이 백혈병, 췌장암 같은 중증 고액 질환에 건보 재정을 집중 투입해 왔었잖아요. 또 의료계 반응을 살펴보니까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 미용 치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경우가 없고 또 이 재정 문제 감안하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 그런데 좀 궁금한 게 보통 왜 탈모하면은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탈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번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세대를 보면 20, 30대 젊은 층이 많단 말이에요. 젊은 층들이 좀 머리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뭐 앵커께서는 이제 머리 숱을 제가 좀 맞아요? 보니까 네.
따로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아닌데요. 그래도 네.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이제 머리숱 하나는 좀 자신이 있는데 네. 네. 이게 조금 최근에 이제 예방 차원에서 탈모 샴푸 하나 사 볼까 뭐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탈모 고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요. 탈모로 진료받은 환자 중에 2030이 10만 명 넘어가면서 전체의 44%에 육박하거든요. 증가 속도도 가파릅니다. 최근 5년간 20대 탈모 환자가 15% 늘었는데 같은 기간 이 전체 환자 증가율 10%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때문에 이 어리다에 0을 붙인 0탈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인데 그래서 요즘 이 탈모 샴푸 광고를 보면 뭐 손흥민, 지드래곤, 수지 같이 MZ세대 스타들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미리미리 관리하는 20, 30대도 늘었죠. 딱히 탈모가 진행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20, 30대부터 주름이나 탈모를 관리하는 얼리케어 신드롬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리케어 신드롬, 서울대 이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2020년, 그러니까 올해 트렌드를 전망하면서 말한 거거든요. 일찍 관리한다는 거죠. 건강이라는 개념이 치료에서 이 예방으로 바뀌면서 젊은 세대들이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젊은 층이 잘 가는 이 국내 최대 헬스앤 뷰티 전문점에서는 탈모 샴푸 매출이 127%나 늘어났다고 하네요. 네, 한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